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4월 신규 업데이트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월 3주차 다음 주부터 GTA 온라인에 다양한 변경사항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4월 20일 목요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동수단 사용자 지정 번호판 도구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PC 혹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번호판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번호판 전용 생성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배경과 번호를 조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30개의 맞춤형 번호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 전문입니다. 실생활 발전 업데이트. 4월 20일부터 유저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30개에 가까운 커스텀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 앱으로 한정된 디자인으로만 가능했었죠. 4월 27일부터 수요를 분석하여 버프 및 너프 목적으로 여러 차량들의 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조정되는 차량 리스트는 목요일 저녁에 나오지만 락스타가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월 27일 목요일 이동수단 가격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무기와 편의성, 뛰어난 성능을 가진 오플에서 마크2와 같은 이동수단들은 가격이 인상이 될 예정이고 D클라스 루이너 2000, 오셀러 스트롬버그 등 비교적 인기가 낮은 이동수단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구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이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가격 조정이 되는 이동수단 리스트는 다음 주 목요일 4월 4주차 업데이트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가격 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락스타는 차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서 밸런스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하는 4월 3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오피스 위크입니다.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이번 주 워스톡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페가시 조르소 30% 할인, 페가시 리퍼 30% 할인, 알바니 VSTR 30% 할인, 총 3가지 품목 한 주간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페가시 조르소 이탈 디자인 제로우노 모티브로 출시된 페가시사의 슈퍼카로 카지노 다이아몬드 업데이트 때 레전더리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초보 추천 슈퍼 가성비 차량인 젠토르노의 완벽한 상위 호환 버전으로 보시면 되는데 직접 시승해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가속력도 상위급이고 코너링도 정말 깔끔합니다. 차량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서 흔들림이 조금 있지만 핸들링이 아주 유연하고 회복력도 정말 으뜸이죠. 이 차량 코너가 많은 도심 주행용으로 아주 베리베리 굿입니다. 외형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튜닝을 통해서 뚜껑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10가지의 상징을 제공합니다. 최고속도가 1티어급 차량들과 비교하면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차량 페가시 조르소 구입 강력 추천드립니다. 페가시 리퍼 람보르기니 우라칸 람보르기니 센타나리아가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이 차량은 젠토르노보다 비싸지만 젠토르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입니다. 특히 휠스핀이 아주 심한 걸로 유명한데 이거는 뭐 답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딱히 특출난 성능이 없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데 심지어 상징도 없습니다. 그래도 외형 하나만큼은 람보르기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나만 보고도 소장할 만한 가치는 있죠. 예쁘기는 합니다. 알바니 VSTR 알바니사의 딱 두 대의 스포츠카 중에 한 대인 VSTR은 캐딜락 CTS V 모티브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상징을 제공해줍니다. 초반 휠스핀이 리퍼급이지만 첫 휠스핀만 제외하면 가속력이 그래도 잘 붙어주는 느낌입니다. 차체가 꽤 무겁게 느껴져 묵직한 느낌의 드리프트가 상당히 재밌고 직선 구간에서 폭발적인 후반 가속력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입해볼 만합니다. 슈퍼오토지의 마약전쟁 16번째 신규 차량 캐럿 부어가 새롭게 입고되었습니다. 가격은 128만 달러로 기간 안정 판매가 아닌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스바루 브렛 후기형 모티브로 출시가 된 듯한데 가격이 저렴한 픽업 트럭형인 만큼 큰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용도에 맞게 컨셉형으로 놀기에 딱 좋습니다.
무려 12가지의 상징을 제공하고 트럭 적재함 등 꾸미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죠. 구입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오피스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오피스 건물과 리노베이션 모두 포함해서 30% 할인을 진행합니다. 스페셜 패키지와 특수 차량 임무 외에도 각종 오피스 관련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할 부동산으로 범죄 조직 스타터 팩으로 그타를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오피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리노베이션만 이번 기회에 할인가로 구입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도심 쪽에 오피스로 옮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차고 끝판왕 오피스 차고 할인이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차고 리노베이션을 모두 포함해서 30% 할인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총 3층으로 구성된 오피스 차고는 각 층마다 2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총 60대의 차량 보관이 가능하죠. 차고 중 유일하게 멋진 컷신까지 있고 이동수단 개조를 위해서 커스텀샵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 차고 내부에서 바로 튜닝이 가능하죠.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오피스 차고 구입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슈퍼오토즈,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오피스 위크를 맞이하여 시큐어 에이전시와 모터사이클 직원급여 3배, 락스타 작업 대정모드 탭에 있는 미니레이서 달러 경험치 2배, 비즈니스 배틀 달러 경험치 2배, 스페셜 패키지 판매 수익 달러 경험치 1.5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작년까지는 기본 2배로 진행했었던 스페셜 패키지 판매 이벤트, 벌써 연속 3번째 1.5배 하향 이벤트로 진행 중입니다. 2배 수익 존버 타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지노 럭키 최고 보상이 람파다티 카스코에서 듀바치 JB700W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피스터 코메트 사파리에서 오베이 8F 드래프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추격전 시리즈 레이스에서 연속 3일 동안 최종 5위 내에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알바니 VSTR, 피스터 그라울러, 벌카 워러너 HKR, 럭셔리 오토샵의 페가시 조루소, 코일 라이덴, 시모네 쇼룸의 페가시 리퍼, 오셀럿 스윙어, 바피드 플래시 GT, 우베르마트 지온 클래식, 페가시 템페스타, 일반 타임 트라이얼 바이누드 호수 사유지,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입니다. 이번 주 특별 한정 이벤트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전까지 스페셜 패키지 판매 임무 1회 완료 시 흰색 그래픽 스모킹 재킷을 무상으로 증정하고, 4월 27일 목요일 전까지 캐런 보어를 구매하시게 되면 캐런 티셔츠를 증정합니다. 흰색 그래픽 스모킹 재킷은 아직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요일 이후 저희 둠바TV 디스코드 팁과 노하우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